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트레버 헨더슨에 의해 제작된 크리피파스타 사이렌 헤드런 캐릭터입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사이렌 헤드. 트레버 헨더슨에 의해 만들어진 괴생명체로 2018년 8월 20일에 트레버 헨더슨에 의해 업로드된 캐릭터이며 녹이 쓴 것 같은 마른 체형에 매우 수척한 12m 높이의 생물체고 사이렌 한 쌍이 달려있으며 라디오 방송이나 백색 소음,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자연적인 소음과 인공적인 소음 모두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업로드 될 때 스토리도 함께 업로드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느 부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는 휴가를 떠났으며 그들은 가는 길에 잠시 묘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묘지에서 무언가가 솟아나더니 아주 크지만 낡고 섬뜩한 전신주가 보였고 심지어 그녀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의 머리처럼 보이는 메가폰에선 숨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18 하나 어린이 17 제거 극도로 불쾌 라는 윙윙거림과 두 배가 된 목소리가 그녀에게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비명 질렀습니다. 그때 그것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향해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녀와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습니다. 키는 40피트, 사이렌이 머리를 대신하는 인간형 괴물. 이 생명체는 보통 시골 마을이나 목조 지역에서 서식하지만 사람에 대해 적대적이고 사람을 먹이인 것처럼 사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첫 목격은 1966년 애리조나 사막에서 휴가를 보내던 가족들이 그것의 모습을 처음으로 포착한 것이며 고대 벽화에서도 목격된 그림이 있는 걸 보아 고대 때부터 존재한 걸로 보이죠. 전신주만한 크기에 뼈만 앙상이 남았으며 트레버 헨더슨이 그린 사이렌 헤드 그림들은 약간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거의 동일하게 사이렌 헤드의 머리와 목 부분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두 개의 사이렌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몇 개의 전선들이 그 목 부분을 감싸고 있고 몸이 전체적으로 삐쩍 말라있죠. 그리고 그의 머리는 부엉이의 머리처럼 자유자재 이리저리 회전할 수 있고 사이렌 안쪽엔 이빨 가인 몸이 있으며 몇 개의 그림에선 혀를 가진 사이렌 헤드도 볼 수 있죠. 그 외로도 눈은 없지만 어떤 방식인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자연 법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헤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피해자에 따라 사이렌 헤드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서술했듯 고대에서도 존재했단 말이 있고 사이렌이 발명되기 전임에도 사이렌 헤드가 어떻게 사이렌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지만 트레버 헨더슨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장 최근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일 수도 있다 고 응답하였죠. 첫 번째론 다른 기기를 통해 소리를 재생하게끔 조작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론 위장. 사이렌 헤드는 항상 위장되어 있을 수 있고 나무와 매우 잘 섞여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감이 오기 전까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론 소리 기반 능력으로 다른 소리들을 흉내내어 먹이를 낚아채거나 큰 음파나 특정 음색으로 소리를 집중시킨 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도 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빠른 속도로 키가 40피트긴 하지만 최대 속도는 24.3 마일 퍼 아워로 추정되며 최고 속도는 258.2 마일 퍼 아워로 추정되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 외로도 오디오 키네시스로 뇌 손상 유발 혹은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자잘한 TMI입니다. 사이렌 헤드가 움직이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이렌 헤드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진짜 사이렌처럼 음악, 비상경계 메시지, 공습경보 사이렌, 라디오 소리 같은 것을 내뿜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가 잠들게 됐을 시 화이트 노이즈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동안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들만 봐왔지만 정작 사이렌 헤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트레버 헨더슨은 사이렌 헤드와 롱호스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자신의 키를 바꿀 수 있고 램프 같은 크기부터 거대한 건물 같은 크기로 키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SCP가 아닙니다.